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상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 뭐 알아맞히는 게임이라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하급자에게는 찍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찍기, 그렇죠? 사진을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 찍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5라운드로 돼 있고요. 한 라운드당 5,000점씩 해서 25,000점이 만점인데, 뭐 저는 2만 점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만 점 넘은 거한두번 정도 있었나? 예. 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번 정도 한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무한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자, 이 시간이 가장 두근거리는 시간입니다. 어디가 나올 것인가, 과연 알려야겠죠?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딱, 와, 여러분, 보십시오. 좀, 못 사는 동네인 것 같죠? 어딜까요? 그래서 봐. 지금, 나라에, 그걸 봅시다. 더 파운틴 오브 갓. 벌써 좀 약간 이상한 동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픽업트럭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픽업트럭이 많이 있죠. 미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미국인데 어디야 이거? 카멘뱅크 남쪽인 것 같고요. 약간 스페인식 건물인 걸 보면 루이지애나 주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미국 국기가 크다랗게 있네요. 피자 가게가 있고, 야 진짜 무슨 루이지애나 남부 같죠? 여러분 남부 같은데 여기 보면 아 이런 게 사막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는 거 보면 또뭐 엘파소 같은 뭐 그런 여러분 저기 텍사스 주나 그런 쪽일 수도 있고요. 카르멘 타운홀 이렇게 미국 국기가 많이 걸려 있다 이런 걸 보면. 멕시코하고의 접경지대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시니어 시티즌 센터? 이거 뭔가 되게 수상 쪽은 뭐 그런 건물들이 많네요. 텍사스주 쪽인가? 어쨌든 멕시코 국경 근처인 것 같고요. 이거 뭐야, 여기는 또. 1분 13초밖에 안 나는데? 인터스테이트. 아, 이거 어딜까요? 루이지애나 풍의 건물인 것 같기도 했는데, 스페인식 건물. 아, 여기 나와 있겠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아, 잘안 보이네요. 아, 뭐라고 써, 아. 46초밖에 안 남았네. 미국은 확실하고 미국 남부에 텍사스 같은 데로 한번 해볼까? 텍사스 말고 아까 전에 생각한 대로 그냥 거기로 합시다. 아까 전에 생각한 대로 루이지애나로 한번 해볼게요. 아, 루이지애나가 아니라 오클라호마였네요, 여러분. 오클라호마. 아, 이거 지금 그 저거 미국 국기가 많아서 이렇게 국경 근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서 1000km 내에서 맞췄다는 거는 뭐, 그 정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와, 이런 데네요. 야, 진짜 못 사는 동네다, 여기. 어디야?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오케이.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썬더라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라고. NBA 팀 있죠? 괜찮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어디 하나 나올까요? 벌써 두 번째 라운드도 미국인가? 여기서 보십시오. 표지판을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요, 여러분. 그죠? 자, 볼까요? 캠핑.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지운 돌리, 제인스 로드. 영어권이죠? 영어권인데, 미국일까? 미국일까요? 일단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으면 미국일 가능성이
많구요. 픽업트럭도 보이네. 캐나다일 가능성은 없을까? 캐나다일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운 지방인 것 같죠? 아, 저기 저 표지판을 좀 보고 싶은데 저기 안 보이네. 뭐라고 써있나? 인트랜스, 무슨 무슨 인트랜스라고 나와있네. 미국이라면 어딜까? 요 미국이라면 무슨 어딘지 모르겠다.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너무 넓어서 땅이. 그리고 온갖 지형이 다 있거든요. 가로등이고. 저쪽으로 가야 오히려 정보가 좀 많겠다. 잠깐, 지금 이게 지금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고 있네. 아, 여기 더 못 가네. 아, 간다. 다시. 바이클레인, 바이클레인하고 돼 있고, 오른쪽으로 다니는 거 보면 트럭 루트. 아, 아무리 봐도 미국풍이야. 그런데 미국이 어딘지 모르겠네. 중부인가? 참 답답합니다. 미국 잘 몰라서. 그죠? 레드 리버 파크 센터. 이거 미국인 것 같아요. 왜냐면 R하고 E가 그쵸? 센터 할 때 ER로 돼 있잖아요. 영국계 같은 경우에 RE로 돼 있거든요. 센터 이렇게. 다만 미국인데, 아, 미국이구나. 라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딱 봤을 때는 중부인 것 같은데, 그쵸? 중부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와이오밍 같은 쪽은 아니고 여기 조금 이쪽 중부, 미주리 뭐 이런데, 아이오와 일리노이 이쪽? 아, 한, 와, 오하이오. 한 이쯤에서 가운데를 좀 찍어볼게요. 틀리더라도 좀 덜 틀리려고. 아! 이럴수가. 야, 여러분, 3100km나 떨어져 있는 서쪽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디야, 여기가? 무슨 주야,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있는, 네. 오레곤 밑에, 캘리포니아 주네. 야, 하여튼 미국이 저의 점수를 항상 깎아먹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만, 미국 그만 나와라죠. 예, 아, 미국. 여러분, 침엽수가 있는 것 같고요. 강아지가 자꾸 울고 있네요. 그렇죠? 강아지, 근데 강아지는 울라고 태어난 거니까. 옆집 강아지거든요. 순심이라고 돼서 지금 밥 주는 타이밍이라 깨갱깨갱거리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시끄러워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또 개가 또 짖는데 개 짖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개한테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옆집 개가, 그렇죠? 순심이 착해요, 평소에는. 예. 착하고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순심이고 얘는 젊은, 지금 어린 수컷이고요. 그 다음에 백구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다큰 암컷인데 그 옆에 백구는 그게 있어요. 저기 뭐지? 그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걔는 들깨, 집이 없는 그런 개인데 자꾸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데 얘 순심이는 그거를 이제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에 묶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질투에 뭐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엄청 짖거든요. 그럼 밤에 이제 엄청 짖으면서 깨요. 근데 깨면 조금 화가 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심정을 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 내가 시골에 와서 사는데 개가 시끄럽다고 그것에 화를 내면 시골에 올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놔둡니다. 예. 그런 걸로 또 화내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개는 지지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소통하고 싶은 본능이잖아요. 근데 개도 그런 걸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순 없죠.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혹시 뭐죠? 블라디보스토크 아닐까요?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 굉장히 울창한 이런 러시아인 것 같아요. 네. 뭐야, 훨씬 서쪽이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도, 그런데 398km밖에 안 떨어졌네? 응? 지리감각 이상한가? 아, 이게 좀 확대되어 있구나. 예. 러시아인데 이쪽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옆에 있는 숲이었어요. 그쵸? 와. 자,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하얀색 자작나무. 자, 여러분 유럽이네요. 저 유럽인 것 같습니다. 길이 좁고요. 지금 핀란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와, 이 보십시오. 예쁘다, 그죠? 침엽수가 많죠? 여러분 침엽수가 많고 길이 좁다. 그럼 일단 유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집을 보십시오. 집이 이렇게 목재로 돼 있다. 조금 더 유럽에 가까울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없나? 와, 예쁘다. 여러분 그림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이게 엽서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쁘다. 자, 이거 썸네일로 이걸로 올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아, 되게 복화적인 풍경인데, 좀 북적인데, 지금 보니까 집에 사우나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조그마한 집이. 그래서 핀란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걸 알려면 표지판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30. 어디가 표지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 내가 잘못 왔다. 저쪽으로 갈걸 그랬나? 아, 참 예쁘네요. 보면요, 유럽이 예뻐요. 유럽이 진짜. 아, 저기 뭐가 있었다. 스메츠자 DJ D하고 J가 같이 있다. 스메츠자. 약간 폴란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폴란드 같은 느낌도 들고, 폴란드라면 폴란드의 북부지방일 텐데, 북부지방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저기 또 뭐가 있다. 스메르자. 스메르자라고 돼 있네. 스메르자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옆집 아주머니께서 또 놀러 오셨네요. 예.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정신이 없군요, 지금. 집 지켜도 되시고 있고요. 이런 악조건에서 지금 여러분. 저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폴란드, 북쪽. 야,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하다.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 아, 야, 스웨덴이었네. 아, 야, 근데 어떻게 폴란드하고 비슷하죠? 진짜 언어가 비슷하네. DJ가 들어가 있는 거는, 오케이. 스웨덴도 DJ가 들어갈 수가 있군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지금 악조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별로 크게 엇나가진 않죠. 뭐 한국차 아니야 이거? 딱 보아하니 여러분 호주 같습니다. 호주 아닌가? 왜 이래 이거. 여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진이 화질이 안 좋은 동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일 수도 있고 호주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그쵸?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저 호두나무 같거든요? 피칸? 뭐 이런 거? 픽업트럭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봐, 이거 뭐야? 아, 캠핑카도 있고, 야, 미국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미국의 가능성이, 픽업트럭이 많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로드가 돼 있겠죠? 근데 미국이더라고. 어딜까? 서부일까? 동부일까? 서부인 것 같죠? 뭔지? 서부? 중서부? 또 캘리포니아인가? 좀 약간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구글의 옛날 사진에서 지금 가져온 것 같죠?
이 게임이 참 재밌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스탑 사인. 아, 가만있어 봐.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자동차가. 아, 어딜까?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어, 뭐가 있다.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부인 것 같아요. 저기 무슨 큰 산도, 산이 보이네. 가서 어쪽, 어느 쪽이야? 북쪽으로 산이 보이고. 어, 이쪽으로 못 가네, 이제. 55초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몇 라운드야? 5라운드인데 10,000점 넘었는데, 15,000점 못 넘겠네요. 아. 아니야, 벌써 못 넘는다고 이렇게 좀 확답을 하면 안 되겠죠. 아, 여기 뭐야. 농지도 있네. 아, 헷갈리네, 이거. 여러분, 헷갈립니다. 좀 중소분가? 쌀이 많이 나는 데가? 테네시주가 쌀 같은 게 많이 나는데? 테네시주로 한번, 테네시 켄터키 쪽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저 서부였습니다. 아, 아깝다. 서부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요즘에 여러분 진짜 15,000점도 넘지 못한 때가 많네요. 지금 몇 점이야? 아, 미지공 너무 많이 틀렸다. 그죠? 11,700포인트로 오늘은 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저께는 13,000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요즘엔 점수가 잘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